타운 노동연대는 오늘 한 한인 운영 세 차장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했다며 연합철강노동조합 등과 함께 LA시청 앞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노동연대에 따르면 이 업소는 특히 LA시와의 계약 아래 시 소유 차량의 세차를 담당하고 있는 업소여서 시가 규정한 리빙웨이지인 시간당 11달러 25센트를 지급하게 돼 있으나 일부 직원은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까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이 50에서 60달러만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동연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업주 측과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소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